여러분은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같은 반사회성 인격장애와 나르시스트의 차이점에 대해 매우 궁금할 겁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와 나르시스트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영상에서 반사회성 인격장애와 나르시스트의 차이점을 아주 분명하고도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그리고 나르시스트는 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이코패스. 경민 씨, 저 차 누구 차예요? 그거 아는 사람 차인데. 이름이 뭔데요? 아,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핸드폰 없다면서요? 예? 아니에요. 안 팔았어요. 죽였어요. 뭐요? 죽였어요. 김민인가? 그 아이 살아있을 텐데. 아홉이나 되는 사람을 집에다 묻었을 리는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열둘이에요, 열둘. 그리고 소시오패스. 난 가끔 비닐하우스를 태워요. 들판에 버려진 낡은 비닐하우스 하나를 골라 태우는 거예요. 당연히 남의 거죠. 말하자면 범죄행위죠. 충수 씨와 내가 이렇게 대마초 피는 것처럼 명백한 범죄행위. 그런데 아주 간단해 진짜. 석유를 뿌리고 성냥불만 던지면 끝.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잡히면 어쩌려고? 아, 안 잡혀요. 절대. 한국 경찰이 그런데 신경 안 쓰거든요. 한국에는요, 비닐하우스들이 진짜 많아요. 쓸모없고 지저분해서 눈에 거슬리는 비닐하우스들. 걔네들은 다 내가 태워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그 불타는 비닐하우스를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베이스가 느껴져요. 뼛속까지 울리는 베이스. 그게 쓸모없고 불필요한 건지는 형이 판단하는 건가요? 난 판단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것들이 태워주길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 참, 안 그래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비닐하우스는 어떻게 됐어요? 비닐하우스는 그걸 아직 기억하고 있구나. 물론 태웠죠. 깨끗하게 태웠어요. 태운다고 했잖아. 이상하네요. 그때 왔다 가신 후로 제가 매일 아침마다 확인했었거든요. 우리 집 주변에 비닐하우스랑 비닐하우스는 다 다니면서 확인했는데. 비닐하우스를 매일 확인했다고요? 예,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도 놓치셨네. 그럴 수 있죠. 너무 가까워서 놓쳤을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 안 보일 수 있어요. 혹시 혜미하고 연락되세요? 저는 연락이 안 돼서요, 한 달째. 그렇죠. 나도 걔 연락이 안 돼요. 혜미는 그냥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내가 알기로 혜미는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가족하고도 연락 안 하고 지내고 친구도 없어요. 혜미 보기보다 되게 외로운 여자예요. 마지막으로 나르시스트. 제이서스, what? Are you insane? I'm in love. Talked to you. I tried. You wouldn't listen. People can't keep doing this to me. What kind of service is this? If you say so. Chérie. Do not call me that. Mutant mean that McTatum are dead. The Shopley. Bit like you. Promises a lot then disappoints. 차이점이 느껴지셨나요? 아주 쉽게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나르시스트는 쓸모있는 사람을 노리고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쓸모없는 사람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에게 피해를 당하기 쉬운, 나르시스트가 자석처럼 붙으려 하는 사람은 쓸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쓸모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부터 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얻어내려 하죠. 이때 나르시스트가 얻어내려는 것은 경제적 이득이나 명성일 수 있습니다.
또는 육체적 혹은 정서적 만족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이득이 될 만한 사람을 노립니다. 반면에 반사회성 인격장애자는 주로 쓸모없고 하찮아 보이는 사람을 쉽게 파괴하고 해치는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사회성 인격장애, 다시 말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하찮아 보이는 사람을 해치는 게 더 마음이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는 단순한 사이코패스 혹은 단순한 소시오패스 혹은 단순한 나르시스트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갖고 있는 혹은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갖고 있는 혹은 둘 다 가진 나르시스트가 존재합니다. 그걸 바로 악성 나르시스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주로 사이코패스이거나 악성 나르시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소시오패스는 오히려 법의 테두리 안에 혹은 사람들 시선 안에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언급한 파올로 마키아리니와 같은 악성 나르시스트는 남의 것을 탐하고 뺏고 자기 욕망을 채우되 주 연료를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이 단순한 나르시스트와 다른 것은 나르시스트가 단순히 서열에 집착해서 아랫사람을 만만하게 여기고 부리는 것과 달리 악성 나르시스트는 진심으로 상대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연약해 보이거나 사연이 있으면 그 상대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에 도리어 죄책감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당신에게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악성 나르시스트는 상대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쉽게 파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죠. 그러니 만일 상대가 악성 나르시스트인지 알아보고 싶다면 상대가 당신이 안 좋은 상황일 때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도리어 더욱 당신에게 이기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고 가당치 않은 수작을 부리는지를 살펴보세요. 그 사람은 매우 높은 확률로 악성 나르시스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보편타당한 삶을 바라며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